광저우 시내 곳곳에는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딤섬 식당이 있습니다. 각각의 식당마다 고유한 특징을 자랑하죠. 면과 만두가 함께 들어있는 한 그릇 음식 완탕면.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것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딱 씹는데 피가 쫀득쫀득한 게 이 만두피가 어우 이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들 수 있나 이렇게? 기계 사용한 거 아닌가? 그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반죽할 때 오리알을 함께 넣습니다. 달걀과 오리알을 1:1 비율로 넣어 반죽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리알을 넣은 반죽은 차지고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는군요.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반죽을 다 치댄 후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나무에 올라타 반죽을 누르는 건데요. 마치 시소를 타는 것 같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해 반죽을 했습니다. 인체가 탄력을 받을 때의 중력으로 고르게 힘을 받은 반죽은 독특한 끈기가 생긴다는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대나무 반죽에 도전해봤습니다. 이거 근데 깜도 나고 근데 면을 탄력있게 하려고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네요. 근데 이거 오래 하니까 힘든데요? 이거 저 엉덩이 아픈데 이거? 마냥 재밌지만 않네요. 광둥에서 요리는 과학이며 문화입니다.